제가 생각하기에 조각가라 함은 기본적으로 무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, 왜냐하면 소조 작업을 할 때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뭔가를 만드는 작업이에요. 그래서 손에 쥘 수 있는 뭔가를 만들기 때문에 손에 쥘 수 있는 뭔가 사물들을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형태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사물들은 아름다운 형태를 가진 조각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페리에 같은 경우도 이 형태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이런 곡선이라든가 색깔의 배치, 기본적인 색, 페리에도 아마 작품에 어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. 미니카 작업들도 그 작은 형태를 손에 쥐고 감상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, 이런 것들도 다 수석이랑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기타도 형태의 아름다움이 있어서 많이 작품에 등장을 했었는데, 최근에 추상적인 정물을 만들면서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. 크레이그 마틴의 경우는 일상의 사물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만드는 회화라고 생각하는데, 그런 면에서 저와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.